그야말로 파죽지세. 한국은 17일 베트남전을 6대 0으로 대승하며 10월 A매치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사우디전과 13일 튀니지전에서 이어져 A매치 3연승을 달성했죠. 특히 이번 달 두 경기는 모두 대량 득점으로 크게 이긴 경기라서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베트남을 상대로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튀니지를 상대로도 이렇게 크게 이긴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였는데요. 튀니지 입장에서도 전력이 엇비슷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간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튀니지와 경기를 치른 또 다른 나라가 있죠. 옆나라 일본인데요. 역사적으로 불구대천의 원수인 만큼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도 서로 한 발짝도 내주지 않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일본은 누구보다도 한국 축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같은 A매치 기간은 물론 평소에도 스타 선수들의 클럽에서의 활동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라도 하듯이 눈으로 좁고 있죠. 튀니지와의 경기는 극에 달한 시점이었습니다. 일본은 불과 작년에 튀니지한테 3대 0으로 무참한 패배를 당한 바 있었는데 이들과의 리벤지 매치가 잡힌 데다가 그 직전에 한국과도 한판하고 온다고 하니 신경이 완전히 곤두선 것입니다. 일본은 내심 한국이 튀니지의 손패를 전부 드러내준 다음에 패배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이길만 하겠다는 자신감을 챙기면서 한국을 상대로도 큰 소리를 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결과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4대 0 대승. 일본 대표팀에게는 갑자기 숙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국보다도 더 크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튀니지 정도 되는 체급의 팀에게서 4골 이상의 대량 득점을 뽑아내기란 쉽지가 않은 일. 결국 이들도 튀니지를 이기기는 했지만 얻어낸 득점은 한국보다도 모자란 2골에 불과했습니다. 선수들이야 열심히 뛰었으니 이긴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건만 한국한테 간접적으로 패한 셈이 아니냐는 불합리한 비난은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2연패를 당한 튀니지 감독이 한일 양국에게 민감할 법한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꺼냈습니다. 양 팀과 모두 싸워본 입장에서 각각의 경기에서 어떤 차이를 느꼈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같은 날 한국이 베트남을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둬서 뒤숭숭하던 일본 축구 팬들의 분위기는 이 인터뷰로 또 들썩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17일 일본 효고현 고베 미사키 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 평가전이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튀니지의 잘렐 카드리 감독은 아시아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에 만난 한국과 일본 양팀이 모두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고 그 수준은 이제 월드 클래스에 필적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각 팀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신체적 능력, 일본 선수들은 기술력이 우위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카드리 감독은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을 묻는 말에는 두 팀 모두 아시아에서 강한 팀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두 팀 모두 공격이 매우 빠르고 전술이 있는 팀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러나 한국팀은 1대1에서 강하고 신체적인 능력이 있다. 반면 일본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설명했죠. 즉 아시아 축구라는 스타일에서 양국의 전술 자체는 비슷하지만 한국은 선수 개인의 기량으로 밀어붙이며 일본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카드리 감독은 13일 한국과의 경기 이후 한국팀에서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누구였냐는 질문에 멀티골의 주인공인 이강인을 콕 집어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기가 뛰어나며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런 선수가 있으면 다른 팀과 차이를 낼 수 있다고 치켜세웠죠. 또 이 자리에서 한국팀에 대해서는 스피드와 체력 등 현대 축구에 필요한 요소를 잘 갖춘 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일본과의 경기 뒤에도 받은 카드리 감독은 이번에는 고르는 데 꽤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축구를 하다 보니 누구 한 명을 집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굳이 따지자면 쿠보 다케우사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일본엔 훌륭하고 빠른 선수들이 많았다며 쿠보는 일본이 넣은 두 골에 모두 관여했다. 무엇보다 축구에선 지능이 중요한데 그러한 점에서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카드리 감독은 우리는 공격과 수비에 압도당했다. 일본 수비는 훌륭했고 우리가 공격하려고 할 때 공간을 주지 않았다고 패배를 인정했죠. 카드리 감독은 이번 아시아 원정을 되돌아보며 한국과 일본 양 팀한테 모두 배울 것이 많았고 둘 다 유럽에 밀리지 않는 월드 클래스 팀이 되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한국 팀에 대해서는 현대 축구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가진 좋은 팀이라며 이길 도리가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2연패를 당하고도 화내기는커녕 배우려는 태도로 덕담까지 남기고 가는 팀이 있는 반면 일본은 좋은 성적을 내고도 심상찮은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과격한 팬들의 성향 탓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은 10월 경기까지 해서 A매치 무려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엘살바도르, 페루, 독일, 튀르키예, 캐나다에 이어 튀니지까지 잇따라 침몰시켰는데요. 특히 독일을 꺾었을 때에는 독일 국대 감독을 123년 만에 처음으로 경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러고도 일본 팬들은 매정하게도 튀니지를 한국보다 크게 이기지 못했던 것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A매치 기간 전부터 자존심에 적잖이 흠집이 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한국에게 졌기 때문이죠. 물론 A매치는 국대 1군이고 아시안게임은 U23팀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바꿔 말하면 국대팀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선수들의 잠재력에서 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작년에 대패를 당했던 튀니지를 상대로 한국이 크게 이겼으니 일본 팬들은 혹여 국대팀이 튀니지에게 지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정말 변명의 여지도 없이 한국에 밀리는 셈이니까요. 이기는 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한국이 기록한 4-0이라는 스코어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득점력에서 밀린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거의 생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팀이 상대라고 하더라도 선수들의 컨디션은 경기마다 천차만별이고 축구에서 내 골이면 적은 득점이 아닌데 상대인 튀니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전력도 아니었죠. 결국 일본은 서륙전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팬들의 무리한 요구까지는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2-0. 경기는 상당히 일방적인 양상으로 흘러갔지만 월드클래스 공격수 풀을 바탕으로 어느새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게 된 한국에 비하면 득점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튀니지 감독은 일본 팀을 두고도 혀를 내둘렀지만 이게 일본 팬들의 자존심을 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부 일본 팬들은 같은 팀을 상대로 한국보다 득점을 밀렸으니 이건 가상의 한일전에서 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가 손흥민이나 이강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조만간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만나게 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감독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인들의 성향상 이렇게 과격한 반응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속내를 품고 은근슬쩍 공격의 대상을 한국으로 돌리는 반응이 많았죠. 그리고 그 모습은 겉에서 보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장 일본 언론부터가 편파적인 방식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먼저 일본보다 튀니지를 크게 이겨서 기뻐한다는 양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 보도의 댓글에서는 그야말로 음습한 이들의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전 당시와 다르게 일본전 당시 튀니지 선수들은 시차 적응을 끝마친 만전의 상태였다. 한국전 패배 이후 일본전에서 튀니지는 훨씬 강력한 스쿼드를 내보냈다. 심지어는 득점차로 1위1비하는 것이 바닥이 얕은 국민성을 드러낸다고까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한국에서는 일본과 튀니지의 경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지간한 팬들도 결과만 전해듣고 하이라이트조차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득점차로 1위1비하는 게 어느 쪽인가 싶죠. 일본 대 튀니지의 경기가 치러진 같은 날 열린 베트남전의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 팬들의 반응은 눈살을 찌푸려지게 했습니다. 베트남과의 경기는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겠지만 친선전이라는 표현이 걸맞는 정말로 훈훈한 경기였습니다. 비록 한국이 6-0이라는 일방적인 스코어로 승부를 압도했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베트남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은 체급이 맞지 않는 베트남과의 경기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깎아먹을 뿐 국대팀이 얻을 것이 없는 무의미한 매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배움을 자청하는 베트남 팀을 최고의 라인업으로 상대하여 예우를 갖췄습니다. 쉽게 이길 상대라고 해서 선발 인원의 힘을 뺀다면 그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경기 양상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추가 골이 없더라도 이기고도 남을 텐데 조규성 선수는 몸을 던진 바이시클 킥까지 시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다른 선수들도 기회가 나올 때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베트남 역시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스승인 박항서 전 감독이 관중석에서 지켜본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공격수들의 파상 공세를 견뎌내기 벅차하면서도 이따금씩 날카로운 역습을 감행했습니다.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한국에게도 위험했던 장면이 세 번이나 연출됐죠. 후반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태클을 시도했던 베트남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았는데 그 정도로 심한 반칙이 아니었기에 다름 아닌 한국 선수들이 나서서 심판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베트남 선수들은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의 스타 선수들을 찾아와 너도나도 사인을 요청했고
이처럼 이날 경기는 승부를 떠나 훈훈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장면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나라 축구팬들은 이런 것에 별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체급이 낮아도 한참 낮은 베트남을 친선전에 불러다가 두들겨 패면서 모욕을 줬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얻을 점이 없다고 말했던 국내 보도를 침소봉대한 것입니다. 개중에는 심지어 그런 약팀을 이긴 것이 뭐가 기뻐서 기사까지 내느냐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의도였다면 베트남 팀이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솔직히 아무리 프로라고 하더라도 6대 0이라는 스코어 앞에서는 마음이 꺾일 만도 합니다. 발버둥 친다고 한들 극복이 되지 않는 차이였겠죠. 하지만 한국이 모욕을 주려는 의도를 이들이 느꼈다면 휘슬이 부는 순간까지 심지어 한 명이 퇴장당해 수정 열세에까지 몰린 상황에서 죽어라 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일본 팬들이 경기를 보기는 했을까 의문인데요. 스포츠라는 것이 팬이 있기에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팬들을 달고 있는 일본 대표팀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재 한일 양국은 머자나 맞붙을 날에 대비해 전력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격돌 시기는 내년 1월 열리는 AFC 아시안컵. 양 팀의 전력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서 누가 우승컵을 들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한일 양국이 맞붙는 시점이 아시안컵의 실질적인 결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권 최강의 자리가 어느 나라에게 돌아갈 것인지는 이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